그냥 G2가 무난히 갔을 때 또 단단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냥. 이게 뭐 아네. 네. 미치가 토르 저런 거 당하면은 할듯 말듯 전멸은 위기로 보이거든요. 전멸 위기로 보이죠. 네. 네. 전멸은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 한 번 더. 이번에는 어? 포식자 타이밍이니까. 더 빠르게 예, 포식자 타이밍이니까 그냥 전멸도 없지. 아 이거는 아, 이게 아 전멸까지 써서. 네. 네. 아 이게 그렇죠. 전멸이 앞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부스터가 중첩되는 효과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0 스카너가 지금 6 찍은 상태에서 또 같이 계속 봐주고 있거든요. 미드 쪽을. 어, 예. 포탑 사거리 딱 이용해서 예. 전체 잘하고 있죠. 스카너 6이에요. 끌려왔는데요. 예. 스카너가 6이었단 말이에요. 전멸 없거든요. 아. 스카너가 지금 레벨링이 네. 달라서 그래도 아, 탑 쪽에서는 예. 어, 예. 그나마 원별 잡았습니다. 포탑 방패 CS 아 이거 눈물 그리고 그리고 아, 아, 죽는... 그나마 아, 예. 전멸 대철사 뭐. 전멸 대철사 예 오는 걸 좀 견제도 했었고요 오 꽝 웨이브 수정가설 직가는 타이밍 멈추게 하고 탑캐치 이용해서 그리기로 가고 이 역 싸움 열어요 이대인데 S가 전멸이 다 없거든요 네 전멸이 다 없어서 일단 무스만 있으면 한명 잡고 바루스를 진짜 와 전부 다 멀리 이게 다 지금 전령 타이밍이 같이 이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네. 네. 일단 좀 거리 유지하는 게 좋고요. 좋겠고요. 퍽즈는 계속 타워도 때립니다. 같이 먹어줬어요. 아까 전멸 삼키기 굉장히 좋았죠. 예. 자, 그래서 혹시 역습각을 페이커 원더. 예. 자, 텔타르 선수 약간 옆에. 자, 간이 좀 멀긴 합니다. 일단 메가나르 상태는 아닌데 네. 근데 이게 그냥 막 너무 많이 막고 있어서 왼쪽에서 예. 너무 많이 막고 있어요. 한 명 데스가 오늘 남았고요. 페이커 할 수 있나요? 한이 네. 너무 이렇게 남았고요. 네. 이거는 좀 왼쪽에서 끊겼죠. 네. 그냥. 이거 지금 네. 메가나르 타이밍이고 전멸도 있거든요. 자, 끊어먹기에도 텔. 아, 그래 텔 하나 쓰게 만들었다 정도. 그리고 안 끝났어요. 네. 자, 아래쪽에서 쏘이니까요. 네. 예, 이게 지금 안 끝났어요. 누가 끝내? 지투가 끝내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 메가나르가 네. 반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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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한번 긁었고. 그래도 부패 사슬. 네. 부패 사슬 들어가. 긴 상태도 빨리 도망가야죠. 바로 막아줄 수 있나요? 막아줄 수 가니 전사. 보니까 또 다섯 명 다 모여 있죠. 네. G2 한번 피해주고 양코스 바빠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대놓고 한타 구도에서는 추격을 이니시에요. 테드가 약간 뒤에 이거 이니시에요. 어, 근데 테드 걸려서 서로 경기됐어요. 이겼겠어요. 못 살린다. 그럼 끌려오면 네 결국 마타도 못 살아요. 네 그렇죠. 미드라도 그러면 두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최선인데 이거는 뭐 남는 장사가 아니죠. 네. SK 이거 갑자기 네. 아 이거 라이즈 말릴 수 있나요? 바루스 상대할 수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불리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네. 거. 꼬리만 더 끌려오면 헬프! 헬프! 마타의 네. 세이브가 그쵸 구출을 했는데 네. 마타가 네. 이게 스카너 전멸이랑 마타 전멸이 네. 같이 돌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세이브가 되는데 브라움의 자 마타를 빨리 쏴 끼워 네! 땡겨!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어디 누구 잡아! 와! 이거 네. 지금 페이커! 페이커가 다 했어요! 네. 그렇죠! 저 테이커가! 어디까지 갑니까? 캐스를 잡으면 더 잡아야 되는데요? 잭슨! 아. 더 잡아야 돼! 핵심이 아, 하나! 아 이게 장군님 못 잡은 게 좀 아쉽네요. 네. 자 위협을 줬습니다 상대편에게요. 어, 칸이 지금 딱 걸렸는데요. 칸이 끌려오면! 반쪽도 다른 쪽에 되는데요! 지옥으로 끌고 갔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아 네네 서로 죽은 거 죽은 거 교환 구독 교환 구독 일단 키스가 2대1인데 오히려 역으로 끌어갔어요. 역으로 끌어갔어요. 페이커! 장군님을 구석으로 끌고 갔죠. 예. 캡스가 됐다 왔습니다. 그래서 캡스 잡고 제압 골드 먹었어요.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게 된 페이커! 화살도 계속 앞으로 들어가면서 네. 지금 쫓아가면서 막다가 왔습니다. 쩐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빔이에요. 네. 확실히 의미가 그쵸? 있는 큰 빔이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흐름이 물론 지금 드래곤 네 드래곤 돈 차이 3000 예. 자 이거 가야 돼요. 대지라 이건 대지라 의미가 있긴 한데요. 나르도 이제 분노 관리 돼 있어요. 이번에 먼저 무이자 먼저 무이자 브라운궁으로 먼저 무이자 네 미키를 아, 미키를 바로 테디가 아, 테디가 킬 지금 메가나르 상태 네 어 예 메가나르 상태예요. 킬을 하나 더 자 여기서 뿅 하고 도망갈 건 예. 그래도 확 따라가긴 했거든요. 네. 물론 경기가 좀 길어졌을 때도 그렇고 뭐 예. 지금 여전히 흐름을 봐도 그렇고 텔로 오는데요. 물론 상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묶였고요. 아, 그대로 당황해서 손에 너무 많이 보는데요. 역으로 끌고 왔어요. 역으로 끌고 왔어요. 스카너한테! 스카너한테! 스카너한테!
찍었어요. 야, 코스가 너도 꼬리 맛 좀 봐라. 네.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궁으로 죽여요. 스카라도 자기 꼬리 맛에 꽂힌 적이 얼마나 그쵸? 있겠어요. 이 맛인가? 네. 아, 그런데 살았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맛본 건 아닙니다. 아, 방금은요, 네. 양 코스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탐켄지 스케일 활용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테디 쪽을 막자. 아, 파론! 아, 파론 이거! 마법자 클리드가 한번 들어가나요? 클리드가 들어가나요? 자, 블루가 먹었고요. 라이즈가 먹어버렸네요. 예. 너무 낮았어요. 뺏을 수 그리고 그리고 요 메가 나이! 사이다 느끼면! 이거는 안 좋아요. 제넷! 안 좋아요. 전사! 크게 맞았네. 그리고 가자! 거드미지 먹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가자! 5세트까지 가자입니다. 이거 네, 그 발언이에요. 거의 13대 8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다시 또 확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어떤 낮은 환경, 낮은 확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커가 슈퍼플레이를 해서 약간 비빈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골드도 실제로 확 네. 따라가긴 했거든요. 한 3천 정도까지 네. 좁혀진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맞췄는데 호응이 좀 네, 있나요? 이게 너무 여기 네, 뒤에서 둘러싸서 아, 근데 캡스가 지금 네. 캡스를 잡아야 돼요. 캡스 자꾸 때리면 캡스를 잡아야 돼요. 장군님을 잡아야 돼요. 장군님. 네. 캡스가 때리다가 실었어요. 뒤로 밀었는데요. 메가나를 메가로 쐈는데 네. 한번 아. 캡스가 있어요. 지금 네. 캡스가 뒤로 동그랗게 뜨고 있어. 맞다. 예. 캡스가 실패가 많아요. 아. 캡스에 두 손을 묶어놔야 돼요. 네. 두 손 안 묶어두면 타탑 파괴력도 상대가 한 수 위. 그리고 메가나를 직전인데 괴수가 뒤에 있어요. 자 바로 수공을 일단 묶어놓은 네. 원더가 뒤에서 나 변신한다. 네. 쫓아가서 한번 앞으로 먼저 네 달려들어서 원더 볼 때 캡스를 잡아야 돼요. 캡스를 네. 캡스를 잡아야 돼요. 예. 캡스를 캡스를 쳐졌고요. 아, 좀 한 명 바루스만 잡았어. 이쪽으로 네. 라이즈 죽여. 우리를 백도어 간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요 또. 자 어디까지? 원더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잡아! 하지만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가요? 하지만 결국 캡스 더 이상은 안 되겠지! 잡아야 돼요! 잡고! 잡았고! 네, 본질은요! 자, 이거는 그러면 막을 만해요! 일단 안으로 회고 나면! 네, 클리드가 찍지 말고 도망만 가면! SKT 수비 가요! 수비 갑니다! 수비 갑니다! 있으면 뭐 백도어에 대한 그 지나친 의심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하네요! 이걸 먹어야 비비거든요! 네, 그 근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못 먹으면 어차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위에게 쌍둥이가 있나요? 없거든요? 나를 시간이도 없는데 이거 이름을 가요! 지금 스카가 덤벼리 있어요! 스카라 전파가 있어. 그럼 한 점 위에 있어요. 스카라 전파해야 돼요. 스카라 전파해야 돼요. 바로 스카라 막혀야 네. 하고 있고요. 예.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수비는 나를 대고 있어. 라이즈가 가요. 라이즈가 이쪽 와서 예. 네. 강하게 하니 타워도 있어. 타워도 있어. 오기로 와요. 타워 지켜요 일단. 벨트 꼬리 맞아. 꼬리 맞아 봐라. 일로와. 타워 한 방 두 방. 5천점 넘겼습니다. 캡스. 아 캡스. 아 두벅두벅 쫓아가는 게 일단 쌍둥이가 네. 있으니까 과감하게 네. 나가라는 판단한 게 정말 좋았고요. 네. 크게 더 네. 크게 최대한 한번 네. 조금 더 전멸이 들어와요. 클리드 라이즈도 궁전멸 다 없지. 타워가 있어요. 아직까지 1차가 전멸 있어요. 네. 클리드 전멸 있어요. 근데 쉽게는 못 가겠지. 장군이 좀 세게 세요. 아 장군님이 역시 장군님 네, 역시 좀 세요. 네. 상처 입었어도 호랑이. 네. 그리고 G2도 특유의 운영 시작했는데 본대 날개를 펼쳐 페이커가 진입해서 아, 이거 꼬리 맞아서 어차피 끌려가는데 위험은 네, 아니에요. 호응이 없어, 호응이 없어요. 지금 아, 이 낙날! 날개 들어가요! 네, 수비! 원더와 수비! 아, 이게 그래서 수비 사람! 원더와 지금 캐스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비사! 비사람! 수비 할 사람! 이거 그림이야! 수비 할 사람 없는 거 아니게! 그림이야! 그 엔딩! 아, 그 엔딩이! 여기다 떠가봐! 여기다 떠가봐! 여기다 떠가봐! 이렇게 분명히 꺾이는 구간이 있었어요. SKT가 네.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